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인벡스는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보고서 발간은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은 물론 우수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거래소에 대거 유입하면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인벡스가 발표한 5단계 다면 평가로 구성된 코인 상장 기준은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신규 암호화폐 발굴, 시장 전문가와 블록체인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시장 적합성, 기술 적합성, 보안성 분석, 자문단을 통한 블록체인 구현 효과 및 가능성 분석, 분석 보고서 작성, 최종 평가단의 보고서 검토 후 평점 부여를 통해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별 과정에는 관련 산업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심사에 나섭니다. 심사를 통과해야만 상장이 가능한 꼼꼼한 절차입니다. 특히 상장 결정을 내린 암호화폐는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회원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원들이 새로운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가능성과 가치를 판단해 합리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